제주의 신화가 첨단 기술과 만나 그려내는 환상적인 빛 그림.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더욱 풍성하고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궁금하신가요? 제주 다양한 설화 이야기도 더 실감나게 들려드립니다. 제주의 특별한 콘텐츠와 첨단 기술의 만남, 지금 만나볼까요? 도내 기업 위주로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 제주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제주의 문화, 그리고 제주의 설화, 그리고 제주의 해녀 같은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선정되었고 도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도외 기업들도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메타버스, 그리고 공연, 그리고 융복합 공연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메타버스, AR, VR 등 IT 분야의 핫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토종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드론 촬영부터 시작돼서 현재는 빅데이터, AI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융합한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에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드론 촬영을 시작으로 지금은 가상현실 체험이나 콘텐츠 개발 등 기술을 확장해 전국은 물론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을 만큼 무한 성장 중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얘가 드론의 움직임이 될 거죠? 네네네네네. 이렇게만 받아왔어요. 실제로 같이 해보질 않아가지고. 우리가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앱을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전화가 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랬을 때도 오류 수정을 하려면 어차피 실시간으로. 엑셀 콘텐츠에 대한 점검 회의였고요. 융복합 엑셀 드론 아트 공연의 일환으로 저희가 엑셀 콘텐츠를 담당한 회사였고 일단 파블로 항공과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이제 마지막 단, 자청비의 일대기가 아니라 자청비를 주제를 통한 제주의 자연과 제주 메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드론 아트와 저희 콘텐츠를 같이 녹여내는 형태로 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콘텐츠의 주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증강현실의 콘텐츠로 일단은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시작은 했으나 야간 문화 콘텐츠를 이제 일환으로 계속 발전을 하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메밀밭이 드넓은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XR 기술과 드론, 스토리의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상자의 정체가 뭘까요? 아, 드론이었군요. 행사를 위해 300여 대나 되는 드론이 총출동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저희가 연출하는 드론은 군집 드론이라고요. 한 사람의 오퍼레이터가 수많은 수백 대 수천 대의 드론을 이제 컨트롤하는 기술 군집 드론이라고 하거든요. 이 군집 드론 기술에다가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최고 기술인 드론의 이제 불꽃 드론까지 이번에 결합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집 드론 쇼는요, 속도가 굉장히 느리면서 모양을 그리는데 유속 효과를 내려면 이 다섯 배 빠른 드론을 군집 기술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 서로 충돌되지 않게 원하는 그 각도와 원하는 속도를 내야 되는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던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오늘 보여주는 기술 중에서는 고퀄리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공연 자체가 그 드론과 XR에 결합되어 있는 혼합현실 융합 드론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진 것은 제주의 메밀밭이라는 실경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무용수와 그리고 스토리텔러와의 결합되어 있는 공연물 이런 것들을 같이 각각 요소들을 어떻게 융복합되어서 공연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단순한 스토리를 입체적이면서도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는 기술력 더욱 궁금해지네요. 이쪽으로 들어오고 공연이 이쪽이니까 그러면 XR이 45도 정도 각도로 기존의 드론 공연은 물론 신선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공연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한계를 XR 기술을 더해서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게 이번 사업과 행사의 취지입니다. XR은 Extended Reality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가상 혼합 현실을 말합니다.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무언가 데이터나 더 추가된 컨텐츠들이 XR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더 풍부하게 시각으로 다가오는 기술을 말합니다. XR 기술과 그리고 드론의 군집 운영 기술, 그리고 그것이 오프라인 공간과 만났을 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제주에 이런 지원 사업이 기관을 통해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실증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의 XR 기술과 드론 쇼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앱 설치가 필수입니다. 보시면 이거를 찍으시면 이제 들어가셔서 드론 쇼나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곳곳에선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설치한 앱을 그림에 갖다 대면 놀라운 실감 영상이 펼쳐집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죠? 찍어서 이렇게 핸드폰에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약간 포켓몬고 같이 그런 것 같았어요. There is, yeah, that's so cool. Like this. 어른도 외국인도 아이들처럼 좋아하네요. Very cool. Very, very cool. I've never seen an app like this. Very interactive event, and I'm really, really excited about the drone show. I heard the same people did the Olympics that are doing this drone, so I'm very excited. 다른데 메밀꽃하고 제주도 메밀밭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부분은 사실 메밀꽃이 이쁘기도 하지만은 그 뒤에 있는 배경에 제주의 어떤 천연 자연, 오름, 이렇게 오름으로 둘러싸이는 이런 부분이 빛을 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접목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작물 속에서 새로운 문화 컨텐츠를 접목을 시켰을 때 그에 따른 농산물의 가치는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좀 보고 어떤 농업에 대한 좀 희망을 좀 보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공연이 펼쳐질까요? 역사, 신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아틴 제주 출발 해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그 여자아이가 바로 농경의 신 자청비래너요. 관객들은 미리 설치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연을 더욱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마치 신비로운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듯 몰입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군집 드론이 펼쳐내는 빛 그림에 탄성이 절로 나오네요. 핸드폰 속 고래가 헤엄치고 드론 오름이 영롱하게 솟아오르고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집니다. 제주의 신화 공연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조합, 정말 멋있네요. 메밀밭과 하늘을 무대 삼아 펼쳐지는 농경의 신 자청비 이야기, 절대 잊을 수 없는 무대가 될 듯합니다. 눈앞에서 이렇게 많은 드론들을 보니까 정말로 멋있고 좋았어요. 제가 봤던 드론쇼는 그냥 드론만 띄워서 이렇게 모양, 이렇게 형태 나타내는 그런 드론쇼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XR 이제 영상이랑 같이 보는 그런 드론쇼를 이제 봤는데 너무 약간 황홀하고 그때 그 다가오던 그 약간 감동이 또 네. 처음 시도인 만큼 조금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것이 점점 더 발전되어 제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아주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하고 꿈꾸게 만드는 첨단 기술, 이렇게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었네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제주형 첨단 기술의 미래, 응원합니다.